대방광불하응경광복설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해락 강명 마우라가 왕가. 가해락은 이제까지 많이 했죠. 애락 할만한 이러면 이제 부사로 새겨진 거지. 저기 조동사로 새겨진 거고, 부사로 새기려면 어떻게 가히 애락하는, 가히 뭐 애락할만한 강명하든지. 가히란 말이 부사로 새겨졌지. 가히 애락하는 그 뜻이 이상하네. 넘어가 그냥. 네. 걔는 그런 거 그거 지금 문법 따지고 말 따지다가 잠깐 헷잘린다.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거수가 무량하니 모두 다 부지런히 무엇을 광대한 방편을 수습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한두 중생이 아니고 1불, 2불, 3, 4, 5불, 이정성능, 이어무량, 천만 불수하듯이 그냥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런 말은 하루 종일 시시때때 변함없이 이런 뜻이다. 미운 놈 온다고 해서 뭐 배척하고 또 좋은 놈 온다 해서 달라붙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야, 이 평등심 그렇게 갖춰지겠나? 안 갖춰지지. 영할 치망케 하시나리라. 영원히 뭘 끊는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면 삿된 소견이 뿜어져 나오는 무명이거든, 무명. 치라고 하는 거는 광명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광명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을 치자, 캄캄한 저 무명을 써놓고 앞에 이제까지 뭘 쭉 나타내세요? 선해. 뭐, 아주 그 설법 잘하는 거, 집착 없는 설법, 그걸 뭐라 했지? 청정, 위엄. 그지? 그 다음에 성해. 쭉 보니까 여등당, 에? 최성강명. 이렇게 나니까 마지막 말 끝이 영할 치망이라는 게 확 드러나지? 예. 치밀하게 해놓은 거야. 아, 옛날은 더 치밀해. 근데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안 보였지? 어떻게든 뭐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일점 영광을 밝혀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은 이득되게 하고자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제5해양의 야차왕이라. 여기서부터는 사천왕이 들어간다. 오늘 꼭 한 꼭지만 끝내고 오늘 마치겠어요. 야차이란 뭐가? 아주 약차라기도 하고 약사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안갈한 것들이지 사실은. 그 여기 전부 다 뭐야? 해인정과 부재념이지. 안갈한 걸 돌려서 그 뭐지? 그 아주 착한 쪽으로 자기를 해양해 버리는 거. 그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기 전체가 나오는 메시지는, 그래 악랄한 백정도 칼을만 놓으면은 부처님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같이 잠깐만 중생도 집착만 놓으면 어디로? 뭐 부처님과 동급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사실은 동급이지. 능경 얘기를 빌려서 제자님 법신 그 출전 법신 들어보셨나? 네, 들어봤습니다. 얽힐 전자. 재전법신, 출전법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전자 어떻게 쓰노? 복잡하지? 예. 네. 뭐, 이래, 실수하다 써가지고, 한참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했어, 그지? 재전법신. 출전냐, 재전냐. 전이라고 하는 거는 실이 엉켜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없을 정도로 실이 오라리가 엉켜버린 거 아니야. 와, 실이 이렇게 탈해가 있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 엉켜가 있는 거, 얽혀가 있는 거. 그물처럼 엉켜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 안 풀리는 거. 우리 번뇌 속에 묶여가 있는 우리의 법신, 이걸 재전법신, 중생이라지 다른 말로는. 출전법신은 뭐야? 번뇌로부터 해탈해가지고 출리대가 있는 상태, 부처님이라지 흔히. 그게 이제 능경할 때 자세히 배웠지. 네.
자, 그 다음에 부유무량야차왕아니 소위비상무야차왕가 자재음야차왕 음지기장야차왕가 대지혜야차왕가 영안주야차왕가 건강한야차왕가 용금비야차 용덕대군야차왕가 부자재야차왕가 여계보산야차왕이라 여시령이상수하사 수무량하니 개근수호일체중생하시니라 다시 또 무량한 야차왕이 있으니 이른바 비사문야차왕가 자, 그 다음에는 자재음 야차왕가 자재음 자재음 자재한 음성 자재 앞에 한자 더 붙이면 어떤 자가 있겠어요? 한 구절을 붙이면은 무의 자재 그죠? 네. 어떤 조건이나 난관이나 어떤 상황에 자 그럼 놔두고 무의 자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어떤 형편 조건에 처해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가서 안쪽에 가서 입니 입수 탄이 되서라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에 빠진 대로 냄새 나는 사람한테 냄새 나는 대로 그죠? 네. 거기 가서 마음껏 자재롭게 설법을 한다. 참 대단하네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관자재, 관세자재. 그다음에 음지 기장 야차왕가 엄지 위엄 있게 가지고 있다 그릇과 뭐 막대기 같은 거 물건을 갖다가 무기를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비대가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총을 들고 보초를 쓰는 건 뭘 막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들은 여기서부터 제압하겠다 해서 우리 사촌에 가면 막 발로 아프다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엄지 기장이라 입법개편 가면은 정면 자나 무염조강이 무염조강이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남들이 이제 말 안 듣는 도둑놈이 있으면 막 뭐 잘라가지고 손 잘라가지고 거리에다 걸어놔버립니다. 이마 도둑놈이라 걸어놔버립니다. 거짓말 잡아서 해바닥 빼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와 저런 무자비한 사람이 불교 공부를 하겠나 선지식이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선제동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하고 이제 독대를 하거든 아 너무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방금 백성을 아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여럿을 살리려고 하나를 일부러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잘라야 된다 그럼 하나를 자름으로 해서 다른 게 다 산다 이거야. 에이? 모든 가지 살리려면 그 작품 나오나 안 되지. 정원사가 없더라도 저 나무가 하나씩 하나씩 뿌려져. 그리고 밑에 뿌리를 하나 자르면 뭐가 잘려? 가지도 죽어. 큰 뿌리 자르면 큰 가지가 죽어. 능준한 놈이. 나무를 잘 키우거든. 소나무 같은 거 분재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나무를 키우는데 내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든지 그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분재를 하려면 가지 밑에 뿌리를 미리 잘라놔야 되잖아. 그렇다 이제 익숙해질 때 들어 옮기거든. 안 그러면 나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뿌리를 자르다 보면 큰 뿌리를 자르고 이쪽 저쪽 자르다 보면 그 가지를 살리고 싶었던데 그 가지가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 네. 그 뿌리를 인해가지고. 네. 신기하던데요. 나무 줄기 뿌리를 잘못 자르면 그 가지가 죽어버리대요. 그 체험을 알아주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많이 와. 그래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뿌리 깊이 박혀가 있던 번뇌가 하나 떨어지면 육체적인 변화가 와. 정신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육체적인 변화가 와. 그 사람의 얼굴에 그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번지는 것 같아.
변화가 떨어져 나갈 때 이 육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와요. 큰 게 하나 해결될 때마다. 아니 이게 독이 차에 있는 도끼가 쓰레기가 있고 왜 그 눈병을 봐도 손질하잖아. 사람들 보면 그 가게를 스님이 그런데요 선다. 왜 언제 그런 말입니다. 어디 볼 수 있습니까? 가까이 안 간다 아닙니까? 그렇긴 그렇지 뭐 할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막 엄지 기장은 그렇다 하고 그 뒤에 뭡니까? 대지혜 야차왕이라. 대지혜가 있으니까 무슨 마음도 있겠다. 대자비도 아, 예. 있겠다. 여만주 염이라고 하는 건 불꽃 염자 이글이글한 데서 뭐 광자 뭐 밝은 명자 똑같아 했죠. 명안종사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명안종사보다 더 밝은 건 뭐야? 여만종사야. 여만종사. 에이? 에이. 여만주 야차왕가. 그 다음에 뭐야? 금강왕. 세월이 가고 막 이 안목은 퇴색되지도 않아. 이 안목은 문드러지지도 않아. 그냥 한번 진짜 철두철미하게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깨뜨려서 저 깊은 인연의 바다에 3,000m, 5,000m, 1만m 되는 심해까지 그 사람의 인연의 위에 파도를 일렁이는 거 말고 지금 말소리, 눈빛소리, 손짓, 발짓 말고라도 그제 멈추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라도 깨뜨려버린다. 금강 안 야차왕이라. 참 이런 이름을 어떻게 다 써놨을까요? 그 다음에 용건비 야차왕과 지 팔 들어올릴 힘도 없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운신도 못하고 마비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용건비는 어떻습니까? 용맹하고 건장하다는 거는 조롱조롱 매달고도 갈 수 있잖아요. 천만 대군을 자기 한 손에 두 팔에 지고 간다. 용건비 정도 되면 누가 돼요? 하담 뭐지? 열애라. 부처님을 멜하자. 우리 수함을 할 때 하자 했잖아. 멜하자, 짐하자. 담자는 부담할 때 담자. 부자는 뭐 질부자지. 부담간다요 하는 거 있잖아. 부담스럽다 하는 거. 멜담자, 질부자. 이 뒤에 점지고 한 부자잖아. 부자, 그지? 우리 성부할 때 왜 질부자. 이긴다, 진다 할 때 부자 했잖아. 하담스럽다면 좋지. 하담스럽다. 하담스러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도 지우고 가는 데 있다 이거. 그거 담마기금이라 하지. 처음 들어보나? 아닙니다. 응. 다음 자 어디서나? 담. 아 웃어. 있나 없나 대한민국 강주 중에 글자 제일 모르는 게 내 것이다. 담마기금 깨를 지고 가다가 깨를 한 두가 마이나 막 북대기나 이렇게 삼대 있잖아. 왜 그 북대기 왜 지푸라기 있지? 네, 네. 그거 이렇게 지고 자기 뭐 깨라 하자 깨맞다도 쓴다 했어. 마상근 하는 거 있잖아. 깨서근 하는 거 있지. 네. 우리 왜 삼대서근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렇게 삼배를 세 거리로 했는 사람도 있고, 네. 저기 또 깨맞자, 호마, 그 참기름 짜는 깨있지? 네. 깨도 저 맞았어. 예? 네. 내가 그때 가는 노선님한테 배울 때는 깨서근이라고 또 배웠어. 삼배 옷, 뭐, 이렇게 세근, 이게 아니고, 삼서근이, 어디 하도 들어봤지? 네. 삼서근이면 뭐, 옷 한 벌 나온다고 지지부분한 소리 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삼배 옷 자른 그거다고 뭐 어디 이게 먹거라면 삼서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그런 그렇게 말을 떨어지고까지는 없고 깨서근이 됐든 삼서근이 됐든 상관없어요. 깨를 지고 장에 깨팔로 간다 내지는 뭐 삼대를 지고 꼭대기를 지고 이제 깨팔로 가다가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다. 근데 이제까지 깨를 지고 오던 게 무거워가지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뭘 못 버려? 담마 깨를 못 버리고 깨를 계속 지고 가는 거야, 그지? 네. 뭘 포기했노? 기금 금을 포기해 버린 거야. 이제까지 뭐 허망하고
별 보잘것도 없는 거, 지 인생이 뭐라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삭발하고 머리하고 가서 깎아서 싹 잊어버려야지. 계속 지고 있노. 혜정, 네. 왜 자냐? 응? 왜 담마 하냐, 담마. 얌마. 응? 얌마. 담마 하지 마라, 이? 담마 기금 하지 마라고. 네. 그럼 거꾸로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마 담금이라. 기마 담금. 그지? 뭐 하다 끝까지 갔노? 용금비 하다가 했네. 네. 이 서장에는 어떻게 나오노? 장사 전비에 불비 타력이라. 장군이 돼가지고 전비에 팔을 들어 올리는데 다른 사람 힘을 빌리지 않는다. 관원장이 예를 들어서 80권 청룡 오늘도를 휘두르는데 남 힘 빌려가지고 지가 돌리는 거 아니잖아. 네.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휘두르는데 뭐 어려만 거 니가 칼 좀 떨어졌네, 무거워서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 네, 네. 왜 웃냐? 아니 비웃는 적시 그렇잖아. 장사가 어린애도 지 팔 들 때 지 혼자 지 팔 들어, 그제. 그런데 네. 하물며 장사가 돼가지고 야 내 힘 무거워서 이 철퇴 못 돌리겠다 이러면 그 쪽팔리잖아. 관원장이 돼. 이름만 관원장이지. 그 중이 돼가지고 화도 들고 연불 들고 산매 들어가는데 불비탈액이라 남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지.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입을 달싹거리지 눈을 깜짝거리지 보고 듣는 게 전부 누구 힘이야? 우리 자네가 아이가. 네. 이게 마음의 실력이거든.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이게 마음이 떠나버리고 나면 육체는 소용장이야. 눈알이 있다 해도 볼 수가 없어. 귀가 있다 해도 듣지를 못해. 성의분이 있다고. 에이? 네. 아이고, 밑도 것도 없는 거 맨날 아침마다 떠들어서 많아, 사실은. 이마에 떠들어서면 되겠지. 좀, 벌써 시간이. 그렇지. 그게 내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길이다. 내 이제 듣는 거는 이 강물이 들어가고 나는 하나의 강물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바다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라. 강물로 있으면 썩어. 왜 썩지? 산맥 없으면 썩어. 무슨 산맥? 해인 산맥, 소금 산맥. 바다는 소금이 있어서 안 썩어. 에이? 네. 이 육지에 땅덩어리에 있는 물질적인 이거 봐. 이걸 보든지 책조각을 보든지 지금 왜 이게 안 바스러지지? 접착력이 있어, 물질적인 것들은. 그 단단하냐 무르냐 이런 정도 차이지. 나무는 나무끼리 서로 깨잡고 있지. 이파리 이파리끼리 서로 접착되어 있지. 볼도 안 붙여도 왜 지끼리 붙어 있잖아, 왜? 네. 살갗도 그렇고, 그지? 네. 그거부터 그 금강교울도 배웠지. 오가에도 그 자세히 나오는데, 그 덕분에 깜짝 놀랐어. 악어가 있는 거야, 온 세상에. 가득해. 심지어 저 바람도 악어가 있어. 물도 악어가 있어. 그래서 학원 같은 악어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악어 그런 성질이 있다고. 접착력. 사람도 사람도 간에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그 악어치를 하려면 뭐 하지? 밥 한 끼 같이 먹고 소주 한 잔 같이 먹으면 악어치 되는 거야. 인생 90%가 로비다 이거야. 인생 90%가 악어다 이거야. 사교. 아마 사교 댄스 할 때 그 악어 결단할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용적 대군이다. 용감하게 여러 군대를 대적한다. 큰 군대, 그지? 이야, 일당백이네, 일당백. 당기 필마로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종횡무진하는 거지. 조자룡이 그냥 창기르듯이, 에이? 여포 그냥 막 창기르듯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딨나? 한나만 나타나봐라.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앉아있지. 말 떠는 놈은 욕심 많은 놈이지. 여러분들이 떨릴 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돌아봐요. 욕심 때문에, 욕심. 탐진치 중에서 욕심이 들 거라면 다 떨려. 돈 잃을 것이, 왜 돈 가지고 달달달달 떠는 거라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지? 표현 잘한 거야. 야, 얼마나 대단한가 싶게 달달달달 떨고 있니?
한두 푼 가지고 달달달 뜬다 그런 얘기 하잖아. 떨리는 순간에 무유공포. 떨리는 너무 욕심 많아서 그래. 가진 걸 잃을까. 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저걸 못 얻을까 싶어서 달달달 뜨고, 아, 이건 내 욕심이구나. 이 생각을 한다. 그래. 용접 대구는 이제 그런 게 없지. 싹 사라져 버렸지. 탐심이 없으니까 진심이 따라서 많이 없어지겠지. 탐심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데려오는 동기가 있어. 진심이란. 내 마음대로 탐심이, 탐욕대로 안 태워야지 뭐가 나노? 성질이 난다. 화덕질이 난다니까. 부자재. 참, 부유하다 이거야. 네. 자산이, 재산이, 에이? 네. 이 바닥 근본 재산이 풍부해. 그러니까 남들을 어떻게 하겠다? 넉넉하게 도와줄 여유가 있겠다. 여기 대목에서 나는 무소유를 이렇게 이 부자재라고 하고 싶어요. 적어 나 무소유라고 정명을 딱 적어. 왜 내가 무소유를 할까? 나는 저쪽에 모 선생님이 맑고 향기롭게 하는 선생님처럼 그런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아. 가지고 있던 옷 이어 버리고, 가지고 있던 차 버리고, 가지고 있던 뭐 옷 버리고, 옷 한 벌, 3이 1벌이, 1발이 그게 무소유가 아니야. 많이 가져라. 그 뭐, 그렇게, 지금 감당나는 건 많이 가지면 안 되지. 많이 가지면 어떻게?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도 많이 가지고, 능력도 많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야 베풀 수 있잖아. 근데 못 가지면은? 무소유가, 그게 무소유 정신 같으면 노숙 때도 다 무소유다. 아이고. 회장이 왜 웃냐? 맞습니다. 사실이잖아. 예. 그렇다, 애에서 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다음, 자, 역계 고산. 우리 흔히 역발산 기계세라.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하지. 예. 역발산 항우, 그제? 네. 역발산 기계세라. 그지? 작은 산 무너뜨리는 것도 힘든데, 큰 산을 무너뜨린다고.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힘을 가진 야차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아주 지혜로운 거, 육체적인 능력,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먹는 거. 내 제일 좋아하는 복싱 선수 누구지? 파키아오. 파키아오. 이야. 그 1초에 1억씩 벌었잖아, 그지? 네. 1초에 1억. 그 벌어가지고 뭐 했노, 그 사람이? 192억씩 막 투자해버렸잖아. 기부. 요번에도 한 500억은 안 했겠나? 어디 가서. 그래, 뭐,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자재, 김연아 같은 사람이 10만 달러 1억씩 요번에 네팔 지진 했잖아. 네. 우리 땡전 한 번도 못 하는데 땡총이잖아. 네. 그래, 막 하고, 뭐, 그, 저기, 뭐 세월호, 에이? 그런 데도 하고. 그게 뭐야, 전부 부자재. 야차는 아니지만은. 여기 뜻은 뒤에 거는 사납지만은 앞에 것은 뭐고 꾸미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나운 것들도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해결이 됐다. 평범한 것은 특별하게 부처하신 거지 사실은. 역계 고산 야차왕이다. 안통이 이렇게 하고 재미있었던 없었던 거 둘이는 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미겨 살린 거야. 둘 돈 벌었지 뭐였겠노. 흥행하는 놈 미겨 살리고, 중계하는 사람 미겨 살리고, 카메라는 미겨 살리고, 그지? 네. 신문 기자 미겨 살리고. 그래 하는 거야.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무소유 정신이다. 내가 취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남들이 먹게 살도록 하는 거.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암에 짜만한 거 한 3-4천만 원 들어가지고 해우소 짓고 집 뜯어고치고 누가 먹고 살았나? 소래병이 뭐가 있어, 내가? 다 먹고 살았지. 미장한 사람 먹고 살았지. 그 뭐 설비한 사람 변기통 논사 먹고 살았지. 그 부끄러기 기사 먹고 살았지. 그지? 요게 이제 무소유 정신이 우리 선지식 중에서 한국에서 누가 가장 깨끗하냐면 경호선생님 제자 중에 해월선생님 계셨어. 해월선생님 지금 저기 우리 법무사 말사 선암사에 계셨어. 이 양반이 얼마나 그 못됐고 불칼 같은 양반이냐 하면은 우리 이제 강맥으로 내려오는 분이 경호선생님 밑에 하남선생님이라고 계셔. 탄호선생님 스승이라. 탄호선생님 밑에 우리 어른선생님이고 그 밑에 우리가 79대 어른선생님 78대 탄호선생님 77대 하남선생님 76대 경호선생님 75대를 이렇게 강맥을 보거든. 그래 하남선생님 이제 내려오시니까 하남선생님이 법무사 여기 오셨어.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전철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저기 서면 그 단감동 아이가 지금 거기서 불이 났게 오도산에서 이제 그 경호선생님 가던 고독 상자들이잖아.
한 선생님 오셨다니까 쫓아와서 법무사서 법문을 청했느냐 하니까 안 청했다니까. 그때는 법이 살아있을 때니까 서로 법을 얘기하는 게 일거리야. 요즘은 도노 돈수야. 그때는 법을 얘기하는 게, 법을 얘기 못하면 서로 창피지는 거야. 그냥 출감했다면 막 어른들 막 수염 잡아당기고 막 가사 잡아당기고 턱걸이 걸고 이런 판이야. 우리 할 때도 그랬거든. 그런 게 법의 꼬랑지가 이제 다 자취를 감췄지. 한남생 오시니까 법상이 모셨느냐, 안 모셨다. 뭐 하고 있냐, 큰생 오시니까 법상이 모셔야지. 그리고 법상이 탁 올라가 한남생 이제 모셨어. 삼배하고 이제 법문을. 차경 심심이 차법이 아니다. 차경. 심심의 대중심 가랑해가지고 모셔놓고 이제 법문을 다 던데. 한남생 올라가서 법문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시자마자 뭐랬지? 겨울생님이. 야, 이 시기 도둑 만들어와. 한 말씀도 못하고 내려오셨어. 그렇게 말 이전에 소식이 서로 살아있네. 어딨어? 그래, 범부상이 오르기 전에 이미 기미를 알아버린 거야. 오르기 전에 눈치채버린 거지. 그러면, 한한성이 법이 있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콱 눌러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찍소리 못하고, 범이 왕! 짖어버리니까 똥개가 어떻게 했어? 바로 내려와 버리는 거지. 우리 어릴 때 내 진짜 들었어. 구방경 선생님 가지고 통사서 법문하시려고 올라가니까 방경 선생님 대신 올라가. 무슨 이름 불러. 야, 뭐해, 내려와. 내가 이제 지금 정문이 맡았고, 새파하게 젊은 선생님, 니 뭐하나 내려오나? 누구? 내려와, 마, 시끄러워. 누구? 노 선생님 놀래가. 누가? 요번에 선생님 방경제 법문할 때 누가 한번 해봐. 뭐하노? 내려온다. 누구? 정말 나는 한번 그래 해봤어. 그만하시지요. 누구? 그래가지고 한남생님이 내려오셔서 그 뒤로 오대산에 가셔가지고 두문불출 문을 닫고 바깥으로 안 나오셨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혹시 본 사진이 있는 거 모르는데 법상에서 주장자 짓고 이렇게 가신 거 있지? 자탈하신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부를 보여주셨어. 해월 선생님 덕분에. 그런 해월 선생님이 견호 선생님 덕분에 눈밝은 종사 수월 선생님도 일화 많지. 네. 망공 선생님도 일화가 많고. 저번에 망공 선생님 얘기 살짝 해줬지. 네. 손주 상자가 막 그래 해도 시비하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 그게 어떻노? 밑에밤에 조금만 계기다 시계를 치기나 살린다. 위에 밤에 그래도 제가 하는데 합장도 안 하는데 인사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초등학교. 아이고, 밴드에 쏘가지고. 그래, 해월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는 반일을 일구고 이런 걸 잘하셨어. 덜 일하고. 망공 선생님은 이렇게 뭐 집 짓고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예술 쪽으로 이런 걸 좀 잘하시고. 수월 선생님은 신분을 속이고 가끔씩 부목 처사로 이제에 가서 행자생활하고 물떼주고 그런 걸 많이 하셨어. 한남선생님은 또 이제 글이 좋아. 내 방에 있는 그 경상도에 있는 한경 16권 책이 있지. 권대장경 책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게 한남선생님이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한문, 한글 현토 있잖아. 이두토 한남선생님이 달아놓으신 거예요. 나는 뭐 그쪽에 법맥을 이어가는 쪽이니까. 법맥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형식장으로 그쪽 강맥을 이어오니까 경어 하나만 이어오니까 그 책을 반드시 보고 기준을 하는 거지. 이 책도 거기에 기준한 거예요. 해월 선생님이 밭을 저어가지고 요즘은 뭐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일하기 좋잖아. 그때는 노동력에 오지 사람의 인력에 의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 하나 주워내고 밭을 일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밭에 돌을 끄집어내듯이 그래서 옥토를 하나 마음의 심전을 갖고 가는 거 아이가? 그래서 밭을 하나 읽어가지고 곡식을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실에 고 밑에 사는 사하촌이, 요 사하촌이 좀 인심 사납거든. 중으로 하다 안 되면 속하게 요 밑에가 살잖아. 그래서 중의 약점은 지가 또 다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목조리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사하촌 사람이 와서 스님한테 알람방으로 깔아. 스님, 그 밭을 제인데 파있어, 파있어. 그때는 다 충기고 보릿고개 넘던 힘든 시절이라. 그래, 해월 스님 꼬여가지고 팔았어. 근데 반값을 팔았는 거야. 반값도 못 받고. 상자가 또 이제 너같이 똑똑한 놈이 한 놈이 있어. 잘난 척 하는 놈. 선생님, 그 밥값이 얼마인데, 그 팔면 안 된다고. 그놈한테 쏘갔다고, 이렇게. 뭘 쏘고. 밭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돈만 이만큼 챙겨주는데. 참, 그런 분들 조금 전에 했던 이 뭐야. 부자재 야차왕이야. 돈만 챙겨줬다고 하는 거야. 밭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전혀 없고, 그걸 누가 되든지 그 밭을 읽어서 곡식을 바꿔서 사람들이 먹고 살면 됐고, 돈 생겨진 거는 해오수 위험했잖아. 먼저 오는 건 인자야. 죽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기획사와 살림사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야. 절이 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럼 스님은 또 항상 그 옷도 그렇다 했잖아. 그지? 준선생님도 그렇고. 누구 오면 그 자리 다 벗어줘버려. 요즘 옷이 흔해가지고 있잖아. 성목사도 많고. 그것도 그런 게 어딨어. 내 때만 해도, 내 저번에 그 빼짝 말았던 사진 있잖아. 다 떨어진 강목, 그 우리 사연도 얻어 입은 거야, 그거. 그거 하나도 맞출 적어도 없어. 처음에 우리 출구해가지고 얼마 되나, 30년 전인데. 처음에 발항할 때, 가마솥 때 푹 삶아가지고 멍멍때린 거, 내 손으로 직접 했어. 그래, 고향집 할머니가 그 발항을 만들어준 거야. 지금도 가지고 있어. 아유. 요즘처럼 뭐 돈이 흔해가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건 얼마 안 돼. 운동화 이런 거 있어. 치아학생, 설학생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흰 공식, 까만 공식 신고 다 돌아다니겠어. 그런데 해월생 그 정신 보세요. 얼마나 좋아. 땅은 그대로 있고 돈만 챙겨졌다. 이 돈만 네 살림 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능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무량하니 모두 다 부지런히 일체 중생을 수호하였다. 뭐 우리는 한중생이라도 수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드럼으로 해가지고 뭐 뽐보기로 삼아서 우리 인생이 조금 달라지라고 하죠.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마칩시다.